다소 경직된 모습의 유재석과 조세호의 얼굴 표정을 두고 두 사람에게 윤석열 당선인의 이번 유퀴즈 출연이 탐탁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오해가 충분히 있을 법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이 다음 영상에 나오는 유재석과 조세호의 말을 들어보면 이러한 생각들은 단지 오해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. 상당히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.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 얘기 드리면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. 하지만 다음에 나오는 영상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나온 발언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가중되는데요. 어떤 영상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토크를 지금 해도 되는 건지 지금. 영광이죠? 제가 일단 저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광이죠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을 두고 너무 자부심 있고 권위적인 것 아니냐는 의견과 윤석열 당선인이 단지 경직된 분위기를 풀고자 그냥 농담한 건데 유재석이 게스트 말을 그냥 씹어버리다니 너무 무례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대중들의 우려와 달리 윤석열 당선인이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사진들을 보면 방송 초반에 어색하고 경직된 분위기와 달리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방송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아무쪼록 이번 해프닝이 잘 마무리돼서 유퀴즈와 윤석열 당선인 모두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. 이상 조이제스입니다.